볼까요? 근데 보냉점토 어디 갔어? 보냉점토 아니라 점토가 보냉점 하나 더 있는지 찾았다. 왠지 반응인 줄 알아서 깜짝 놀랐는데 반응이 아니네. 저도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여러분. 아, 내 평생 소원이다. 돈 걱정 없이 사는 거. 다들 그렇지 않을까요? 학창 시절에는 꿈이 돈이 다가 아니었는데 좀 슬프네. 나도 사회에 찌들었어 이제 나이 먹어서. 까만색 점토가 하나 더 있네요. 이거 우리 아이 친구 같아. 근데 너무 크거든요. 발을 잘라줄까요? 반달론도 지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얘는 일찍 단론으로 만들어볼게요. 떨어졌어. 좀 더 떨어지면 안 돼. 어, 귀여워. 이렇게 해볼까요? 약간 으하는 표정. 아니야. 이렇게 해봅시다. 귀여워 반달론. 코 옆에 조금 바짝 붙여서 해줄게요. 장판에 약간 좀 점토부터 큰일 날 뻔했어. 빨리 해야 돼 처리를. 마르기 전에 뾱하고 붙여줍시다. 위치 잘 잡아서 눌러주면은 붙어 더 고정이 됩니다. 코가 참 귀여운 아이네요. 접착제가 조금 보이면 가위로 잘라주면 됩니다. 이렇게 어차피 털은 다니기 때문에 털이 다 보입니다. 실시간으로 인형 만드는 걸 보여드리고 있네요. 여자분이 그렇게 됐어요. 여기도 이렇게 붙여줍시다. 짠짠짠짠짠. 나와라 접착제. 되고 이렇게 붙이면 붙습니다. 모양 잘 잡아서 위치에 잘 고정시켜주면 붙어요. 끝까지 붙지 않게 해주지 마세요. 털은 단이 눈에 가리면 손톱으로 살살 긁어주면 되고요. 남은 까만색 처리는 가위로 똑같이 잘라주면 됩니다. 약간 뭔가 선생님이 인형 만드는 거 강조해주는 느낌 나지 않으세요? 하지만 제가 이렇게 능력자와 실력만 아니라서 예쁜 곰이 완성됐습니다. 귀엽죠? 얜 팔다리가 없어요. 붙여주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원단도 부족하고 귀찮아요. 우울해서 이거 두 개밖에 못 만들었네요. 그리고 여기 이제 억지로 이어진 실을 좀 잘라줄게요. 보기 흉이에요. 잘려라 만든 실. 얘도 실 나와에 튀어나와 있는 손이 됐어요. 귀엽죠? 진짜 나름 귀여워. 눈 옆에 접착제 부분도 잘라내줍시다. 이거 안과 온 사람 같아. 안과. 눈알 제거. 됐어. 진짜 이쁘게 만들어졌다. 귀여워요. 나름 귀엽습니다. 그리고 점토를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. 점토를 다시 집어넣고 정리도 하고 있어. 고정시켜줍시다. 또 다시 집어넣고 접착제도 뚜껑 닫아줍시다. 이런 거 뭐가 강아지가 막 들어와서 먹으면 큰일 나니까 보관 잘해주고 반 그리고 이런 거는 반지꼴은 아닌데 귀여워. 수영품들로 쪽가위. 쪽부에서 쪽가위인가? 진짜 재밌어. 이 팔다리 만들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여기 부분을 옆부분 잘라서 가위로 이렇게 자른 다음에 바느질 해줘도 될 것 같긴 해요. 근데 어차피 팔다리 없어도 귀엽지 않나요? 벌써 생방을 22분씩이나 했잖아. 22분 동안 인형 두 개 만들게. 완성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봐주셔서. 그러면 오늘은 이만.